진짜 많다. 와, 정말. 어때, 마음에 들어? 어머, 이것도 사진도 있어. 동그란. 아, 좀 귀여워. 나 하나 내려고. 우리의 자기 사진. 너무 귀엽지? 어. 귀엽다. 영초 고객님. 아, 아, 노력 많이 하셨네. 오랜만에 만나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보자마자 1분 만에 실증 났어요. 아니. 선글라스 왜 꼈어요 지금? 이 아쉬워서. 부끄러워서요. 일단 나갑시다. 아니 여기서만 우리 그냥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안 돼요? 아니 일단 내가 안 내는 거예요. 아니요 저 다 알아요. 칙칙한 데 갈 게 없게요. 나오세요. 믿고 따라오시고. 무겁지? 자 타세요. 아니 어떡해. 아 자 타세요. 자 호환 게임. 뛰어 호환 게임. 타시죠? 네, 저 타이죠. 저희만 보내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네네. 걱정 마시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빠, 저희 성지순례처럼 절 가는 거 아니죠? 시작은 아니, 막 어떻게 하는데. 여드라 투어 출발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전이 있어. 저희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 그럼요. 뭐요? 뭐, 맛있는 거. 어, 모냥 떨 수 있는 거? 모냥 떨 수 있는 거? 뭐. 그게 뭐예요, 모냥 떨 수 있는 거? 아, 여자들 다 뭐 이렇게 SNS 올리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 사진. 그런데 아세요? 사진 찍기 그럼요. 예쁜 오빠가? 그럼요, 그럼요. 아, 분신이 가득해, 지금. 기사님도 약간, 이게 조용해지죠?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좀. 자, 이 다리가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고, 흐르는 강은 홍강이라고 합니다, 홍강. 홍강? 강물의 빛이 붉은 빛을 띈다고 해서 홍강. 아~ 와~ 여기도 강변이 비싸요, 집이? 아무래도 이제 뷰가 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아예 파버려요, 호수를. 파버려요, 호수를. 별걸 다 물어봐도 다 알아. 그렇대. 무슨 소리야? 경관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앞에 아파트 짓고 호수를 판대. 맞아. 재밌는 나라예요. 여기 물가는 어때요? 저는 15년 전쯤 알았었거든요. 아, 일단 네. 아, 물보다 맥주가 싸고요. 네네, 1일 3맥주 하겠습니다. 나 맥주 못 마시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한 그릇 시켜 먹으면 평균이 1,500원. 1,500원. 1,500원? 아, 너무 가고 싶다. 아니, 이게 점점 난리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시작해요, 이제. 최고라니까요.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한강대 중심지. 아, 여기가 그 호안끼엠이라고 하는 명소인데 많은 뭐 서양인부터 해서 현지인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 연못을 끼고 이제 다 데이트를 하고 딱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동수원 시장이라고. 우리나라, 오, 네, 서쪽으로 가면은 일단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읽었는데 호치민 박물관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베트남식 오페라 하우스. 남쪽으로 가면은 중산층이 그 사는 집 같은 거 주거지역. 아~ 네. 여기 로컬들이 많이 사시는. 그렇죠. 근데 약간 석촌호수 같구나 여기가.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네.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갑시다. 저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갑시다. 난 반미. 아, 빵. 분짜. 빵, 분짜. 우리가 많이 구경했던 거고. 나 로컬 맥주. 그러면 일단 갑시다. 배틀트립에 한 번도 안 나와본 걸 먹어야죠. 아, 이런 거 해야지. 아, 영경아 씨 잘하시네. 믿고 따라오세요. 영토 믿고 따라오세요. 가시죠. 야, 오세요, 오세요. 자, 요 길 건너서 저 안쪽 골목에 있습니다. 여기 없어? 아, 여기 그 알아서 잘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절대로 뛰지 마시고 지금 오토바이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속도로 걸어가면 오토바이가 나를 피해요. 오토바이가 나를 피해요. 오토바이하고 차가 나를 피한다. 안 피하면 어떡해? 피해요. 농담이 아니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그래서. 안 진짜 저거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걸어가니까 그 속도로 겁먹지 말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식으로. 이런 것도 안 들어도 되고. 안 해요? 네, 일단 가볼게요. 자,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아, 왜 양쪽에서 하나? 아, 이쪽만 보면 되는 거야, 이쪽만. 원웨이네요, 원웨이. 네, 그렇죠, 이쪽만. 그렇죠, 이쪽만. 자, 자. 아니,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아, 앞에 계신 분 너무 여유있게. 어, 저 큰 차, 큰 차. 아니, 하지 마! 자, 잘하고 계세요. 난 못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현지. 자, 잘하고 계세요. 자, 잘하고 계세요. 조심해. 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까불지 마시고요. 너무 까불지 마세요. 자, 갈게요. 이쪽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무서워. 자, 이대로 따라오세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멈추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그 스쿠터도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아니, 그냥 걸어가라고. 뛰지 말라고요. 자꾸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빵빵빵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는 속도를 내가 그대로 맞춰서 가야 오토바이가 피해간대. 하다가 섰잖아요. 그리고 뛰었잖아요. 위험해요. 나 몰랐어. 근데 나 왠지 전생에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 아, 되게 여기가 익숙해. 천년된 머리인데요, 천년된. 아, 진짜? 사진 찍어야 돼. 저희 사진 찍으세요. 찍으세요? 어디에? 어, 다, 전신?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오, 잘 찍어. 잘 찍어. 진짜 마음에 든다. 가이드 조금씩 마음에 들어지고 있다. SNS 인증이 중요하거든요, 여자들은. 제가 또 미대 나왔기 때문에, 아. 어, 제가 미대 오빠예요. 미대 오빠였어? 그렇구나. 완전 잘 찍었어. 자, 이쪽이에요. 이때부터 저희가 점점 연경한 씨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 완전 그런 마음 확 열리거든. 사진 잘 찍어주면. 어, 너무 좋아. 그이지 말소. 그이지 말소지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꽃이 진짜 많아. 여기에서 OEM? 여기 우리 밥 먹을 때 여기. 어, 나 좋아요. 어, 여기 어. 들어가세요. 어, 문경은 씨 단골집이에요? 어, 네. 어, 진짜 실제로 자주 아이들도 자주 데리고 오네. 와, 사이코스 나네. 아니야. 사만미 먹어, 사만미. 맛집이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걸 안 먹는다는 거죠? 안 먹어. 이거 보세요. 찰밥. 이게 뭐지? 맛있겠다. 베트남 찰밥. 어, 이 뭐야? 대박이죠? 일본이었다. 처음 보시죠? 베트남에도 찰밥을 먹는데. 찰밥이요? 베트남은. 베트남은 알랑미 아니야? 이렇게 바람에 막 날아가는 거? 그니까 그거는. 나 그거 좋아하는데. 다 드셔보셨고,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옥수수 찰밥. 나 옥수수 좋아해요. 흰 찰밥. 그리고 요거 제가 강력 추천을 하겠습니다. 마늘 찰밥 맛있겠다. 마늘. 아, 여기서 마늘을 많이 먹고. 어차피 우리가 마늘 먹고 오늘 기숙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오빠한테 골고루 드시고, 제가 추천하는 게 베트남식 콩물 음료가 있어요. 아, 두유. 소야 밀크라고. 어, 좋아요. 우리 오빠 웃기다. 찰밥이랑 콩물을 좀. 저 약간 상상도 못했어, 베트남에서. 어, 온다. 야, 반갑습니다. 이야. 어머. 어? 팥빙수가 지금. 이야. 자, 요게. 밥이 어딨어요? 잠깐만. 자, 요게. 밥이 어딨어요? 잠깐만. 밥이 요 안에 담겨있어요. 아. 밥이 안에 담겨있고. 밥에 먼지 들어왔어요. 아니요, 이거 돼지고기예요. 아, 네? 진짜? 돼지고기를 싹 말려가지고. 이게요? 양념을 해서 싹 신처럼 뽑아낸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돼지고기야. 아, 중국에서 샤샤. 어, 근데 저게. 기름기가 쪽 빠진 단백질 맛? 오~ 아, 약간 말렸나봐. 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육포를 약간 젤리 형식으로 만든 육포. 아~ 이건 뭐예요? 반이에요? 여기 속에 햄 직접 만든 햄? 맛있겠다, 이거. 베트남 전통 햄. 그래서 저걸 반찬처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 이렇게 쫙 다 떠서 먹는 거예요. 왜? 왜, 블랙? 내가 보내주는 거야. 맛있어. 이건 알랑이하고 나름 좀 든든한 맛도 있고. 마늘 맛있다. 쫀득쫀득하고 마늘 맛있어. 마늘 강력 추천. 그 저 거리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소리, 막 시장 흥정하는 소리. 정말 현지 느낌 빡. 명동 길에 파는 노랑 옥수수. 하얀 아니고 하얀 찰옥수수 있잖아. 강원도 찰옥수수.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식 전주비빔밥이야. 그거가 고명이 다 있는 거야. 베트남 햄, 베트남 계란튀김, 돼지고기 말린 거, 뭐 소세지 이거를 입맛대로 DIY로 해먹는 그 매력이 있어요. 태국의 스티키 라이스랑 달라. 그러니까 달라요. 홍콩이나 태국 스티키 라이스는 정말
끈적끈적하고 예전 썸에 나오는 연잎을 싸진 거는 고기가 들어도 짭짤해도 마무리가 달잖아. 그래서 뭔가 후식 느낌인데 얘는 왜 후식 그래. 느낌이냐면 우리 오곡찰밥 하고 돌솥밥의 중간 정도의 찰기야. 맛있어. 야 이거 되게 맛있어. 싹 들어. 베트남 식품은 아 나 저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그것도 맛있잖아. 저 맛있죠. 감사합니다. 진짜 뭐예요? 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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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감은. 감은. 두유보다는 조금 우유와 두유의 중간 정도. 자 할머니 잘 오셨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어 두유인데? 어 소야밀크 콩물. 어머어머, 원샷이다. 이거 원샷! 원샷이다! 어, 목에 힘줄 봐봐. 괜찮아요? 우리 거야. 원샷한 우리 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요. 국물 맛있어. 이게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아, 만동이 500원? 쌀국수가 여기에 풍전 길가다가 딱 먹는 게 3만동. 이게 모든 고명이 다 올라간 건데 4만동이면 2,000원? 2,000원. 완전 1,000원이 아니고? 쌀국수보다 500원 더 비싼 고급 음식. 그리고 지금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갈 때가 커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커피가 아니라 너무너무 맛있는 커피에 두 분이 좋아하시는 모냥 떨 수 있는 사진 찍기에 최고의 장소.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잘해보도 돼요? 아니 상관은 없는데 귀찮지 않으세요? 안 귀찮아요. 이런 예쁜 카페가 사진 찍어야 돼요. 여행을 옷을 하고 세번 가네, 보셔야 돼요. 약간 연경원 씨도 질린 것 같아요. 약간 질려있어요. 맞는지 몇 시간 됐어요. 근데 저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렇게 저는 저렇게 앉아서 너무 좋아.